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총독 수르바벨 1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205쪽에서 211쪽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 걸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제국의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다시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페르시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수르바벨을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총독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총독이란 왕 대신 통치를 위해 파견된 최고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수르바벨이 그들과 나란히 공직에 있다가 유대 총독으로 보낼 적임자로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유대 총독에 부임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 왕이 통치하던 첫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년은 고레스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던 첫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정복을 완전히 끝내고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다시 시작한 원년, 즉 BC 539년을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르바벨과 다리오 왕에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만약 왕이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환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수르바벨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직을 맡게 되었고요. 다리오가 왕이 된 그해 어느 날 그는 측근들과 가족들과 메대와 바사 귀족들과 인도 에티오피아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127개의 지역의 군대 사령관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다리오는 잔치가 끝났음에도 잠이 오지 않자 새 경호원을 불러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다리오는 대화를 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금상 위에서 잠을 자게 해주고 금 굴레를 단 병거를 타게 하고 세마포 옷에 금 사슬을 목에 걸게 할 것이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의 사촌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리오는 첫 번째 경호원에게 어째서 술이 가장 강하지? 라고 물었고 두 번째 경호원에게는 어째서 왕이 가장 강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호원에게는 어째서 여자가 가장 강하지? 그리고 어째서 진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강하지? 라는 질문을 주고 다음 날 이를 두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술과 왕과 여자의 강함에 대한 논리가 펼쳐졌습니다. 최후 승자는 수르바벨이었습니다. 물론 술도 강하고 왕도 강하고 여자도 강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수르바벨이 말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수르바벨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르바벨은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리오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마음에 의도했던 계획을 다리오가 실천했음을 뜻합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 2년째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재개됨으로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또한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자들의 숫자를 그의 책에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년만 계산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46,280명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74명, 여자와 아이들은 47,42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128명, 짐꾼이 110명, 성물을 돌보는 사람이 392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662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종들과 짐승들도 많았고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돈을 기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총독 스룹바벨의 믿음과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의 탁월한 실력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1차 귀환자가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마리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안타깝게도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다는 거짓 보고를 페르시아의 왕에게로 보내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중단된 성전 건축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나서야 재개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의 문서까지 발견한 다리오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필요한 경비까지 모두 페르시아 왕궁에서 감당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그토록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달려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타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이후 신약시대 헤롯 대왕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중축이자 동시에 건축으로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는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리오의 역사적 사건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일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말년에 캄비세스에 의해 정복당한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리오는 이집트에 대한 응징을 준비했던 일이고요. 그러나 한창 원정 준비 중이던 다리오는 BC 486년 36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 성경은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